이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집에서 쓰는 가스비가 도시 가스 그 가스비가 갑자기 팍 올라 버렸어요. 한 거의 200%. 어떤 데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300%까지 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한 300%가 올란 것 같아요. 이게 몇백 불이 빡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역에서 뛰는 이렇게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목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정년퇴직을 해서 사는 목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조금씩 이렇게 워치 아웃 이렇게 잘 봐가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정년퇴직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늘 짝짝이 양말을 신고 오시더라고. 색깔이 약간 다른 양말을.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기 눈이 생명이 아닌데 약간 이제 색깔이 다른 양말을 신고 오실까? 난 이유를 몰랐는데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 알았어요. 양말을 빨리빨리 이렇게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 아이 철들자 뭐 죽는다더니 이제 그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이제 딱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영수증을 열어봤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 가스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 가스가 이렇게 난방 히터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몇 번에 이제 이렇게 좀 춥게 자다가 결국에 이제 내 딸아 이제 머리를 썬다고 이렇게 계속 춥게 잘 수는 없어. 왜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늙으니까 온 싹신이 쑤시는 거야. 이렇게 꼬부리고 자니까요. 이게 막 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토니 목사는 아니 여보 내가 이 나이에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어? 그 가스비 난방비 아끼느라고 내가 이렇게 꾸죽거리고 자야 되겠어?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우리 행복하게 잡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여보 우리 여행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한번더 가야 되고 내가 버킷리스트가 얼마나 많은데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며칠 날 이렇게 춥게 잤는데 아, 이게, 어느 날, 이제, 이 영특한 제시카 목사의 머리가 이제 뿅! 하고 돌아간 거야. 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니까, 내가 차고에, 옛날에 사준 전기장판에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전기장판이냐면은, 우리 미셸이가 20대 후반인데, 미셸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 전기장판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목양간에 살 때는 전기를 빵빵 켜놓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 전기장판이. 그러니까 어디에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게 하도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다니니까 제가, 그게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그 박스에 늘 이사가는 때마다 모든 박스를 열지 않아요. 어떤 박스는 영어로 Do not open till retirement. 이렇게 써져 있는 박스가 있어요. 이 한국말로 뭐냐면은, 정년퇴직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열지 말것 하는 그런 이삿짐 상자가 있다고요. 그런 거는 안 열어요. 그거 다 열었다가는 2년마다 한 번씩 뭐짐 싸고 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아, 틀림없이 그 박스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박스는 아직도 안 열었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전기장판이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오래됐어. 진짜 누전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막, 색깔도 빨갛고 노랗고, 막, 빨간 노란 꽃이 막 그냥 뿡뿡뿡뿡 있어. 우리, 이게 뭐, 20년이 좀 넘은 장판 같아요. 일단, 전기장판을 탁 꽂고 자면은, 비록, 이 공기는 차지만, 자는 거는 뜨끈뜨끈하게 자잖아요. 할렐루야! 이 제시카가 가끔씩 이렇게 똑딱한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장발을 여보 여보 내가 보물 하나 찾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터미 목사가 뭔데? 그래서 이거를 탁 이거 하고 좋아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 오늘 뜨끈뜨끈하게 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 그 전자파 나오는 그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전자파 안 나오는 장판이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게 한, 이건 아마 미셸이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게 거의 뭐 20년 오래된 거니까, 이게 전자파가 나오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싹 눈을 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자. 그러면 오늘 밤 뜨끈뜨끈하게 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차고를 이렇게 막 헤매가지고 그걸 이제 겨우겨우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침대에
우리 퀸 사이즈 침대에 탁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꽂았어.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온 집을 온 집을 뜨끈뜨끈하게 데울 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이빨 그냥 하이로 막 돌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막 금방 뜨끈뜨끈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 이렇게 다 넣어서 성경을 본데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이걸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아이 전자파 I don't care. 신경 안써 그런 거. 이렇게 뜨끈뜨끈한데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도 일로 들어와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쓱 넣어보더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너무 오래, 쓴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쓱 넣어보더니 진짜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러니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 페이스북을 하는지 막 이렇게 뭘뭐 하고 있고 나는 또막 성경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둘이가 이제 피곤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어. 둘다 행복하게 그 그냥 따끈따끈하게 잤어. 근데 새벽 3시쯤? 잠이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따뜻하니까 나도 모르게 잠이 이렇게 소르륵 들었나 봐요. 새벽 3시쯤 됐는데 누가 윽 소리가 나더니 옆에 요쪽에 누워 있는 토니 목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컴컴한데 불을 끄고 우리 남편이 잤는 것 같아요. 윽 소리가 나서 이렇게 턱 부어서 내가 너무 놀래서 나도 이렇게 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What's wrong? 그랬어요. 요뭐왜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여보, 내이 하트가 좀 이상해 그래요. 심장이 좀 이상해 그래요. 저는 토니 목사가 60대 중반인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마슬 운동을 하고 막 근육 운동해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완벽한 그런 쉐입은 아니에요.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에 맞게 이렇게 배도 볼록하게 나오고 별로 이제 엑서사이즈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초콜릿은 또 그냥 유명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단 거는 되게 그냥 맨날 입에 달고 있어. 그거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내가 조용하게 이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세요. 그런데 뭐가 뽀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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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숲속에서 보면은 토니가 키스를 그 키스 초콜릿 있죠. 뽀시락 뽀시락 꺼집어내서요. 나를 보면서 이렇게 톡 털어놓고 이러고 있어. 내가 아마 그 영상 그 마무리 영상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 사람의 그 하트에 대해서 내가 염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 혈압이 높다는 건 알지만 혈압약도 뭐 먹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억 하고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래. 여보, 하트가 이상해. 그래요. 근데 내가 이게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새벽 3시야. 근데 이건 내가 평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요. 간이 여기 있는 게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을 내가 입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아 갑자기 이게 뭐올 것이 왔나 막 이런 이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가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여보 구급차를 불러줘 그래요. Call me 911 그래요. 미국에는 911이 구급차거든요. 그래서 구급차를 불러줘. 그래서 내가 그이 생각에 아니 구급차가 올 정도면은 보통 아픈 게 아닌데 어떻게 아픈데 그랬더니 여보 내이 하트가 굉장히 빨리 뛰어 막 그냥 이 말할 수 없이 빨리 뛰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누워봐 그리고 이렇게 탁 제쳐서 눕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딱 갖다 댔어요. 이게 정말로 빨리 뛰는지 뭐 얼마나 빨리 뛰는지 보려고 이렇게 탁 갖다 댔더니 모르겠어. 어떻게 뛰는지. 원래 정상이 어떻게 뛰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남편이 내 머리를 탁 치더니, 돌아올리더니, 야, 빨리 불러! 구급차! 하트 세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그거, 구급차 한번 오면 천불인 거 알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와! 그러더니, 그래.
그래, 천불이야. 그랬더니, 누가 천불이라고 그래서. 근데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1분에 내 하이트가 몇분 뛰는지를 봐야 되겠어. 그러더니, 전화기에 1분을 좀 이렇게 그 타이밍을 해가지고 1분이 딱 되면 얘기를 해줘. 그러더니,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 맥을 딱 짚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내 전화기에 타이밍이 있는 건 알아. 근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평생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앱이 있어요. 타이밍 앱이. 여러분은 그 타이밍 앱을 써봤어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뭐시 이제 전화기를 덜덜덜덜 손을 떨면서 켜기는 켰는데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전화기 앱이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안경을 끼도 손도 막 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막 꼈는데 전화기 앱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겠어요. 그냥 겨우 어떻게 해서 앱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보, 카운팅을 시작해. 내가 지금 1분을 눌렸어. 그랬더니 여보, 하트가 너무 아파. 난 죽을 것 같아. 저 1분 되기 전에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리 세 바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원, 투, 쓰리, 포! 하고 막 세는 거야. 그날은, 주여, 주여. 막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막 빨리 막 하면서 이제 1분이 땡 됐어요. 그래서, 스탑! 그러면서, 몇 번이야? 그랬더니, 78! 그래요. 78이래. 그래서 내가, 78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랬더니, 국, 기다려봐. 내가 국으로 해볼게. 그랬더니, 내가 죽겠다. 전화기 줘! 내가 이번 자식.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국으로 해볼게. 그랬더니, 진짜, 국으로는 내가 하도 이제, 국으로 뭐든지 국을 하니까, 그럼 빨리 찾아. 그래서 국으로 막 해서, 1분에, 몇 번을 뛰는 게 정상인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70번에서 100번인가? 기억이 잘안 난다.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살았어! 정상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토니가, 정상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 정상이라고 구글에 있단 말이야. 구글은 틀리지 않아. 그랬더니, 불쌍하다. 하트가 막 두두두두두두 하고 굉장히 빨리 뛰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봐, 천불세 입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보, 저기 장판 좀 내려봐. 이거 너무 뜨거워서 못 자겠어. 그래서 내가, 여보, 저기 장판 꺼! 그랬어요. 저기 장판 끄고, 저 새벽 3시에서 한 3시 반 사이에 둘이서 이제 막 쇼를 벌린 거야, 그냥. 한평생 그냥, 이게,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그뭐 타이밍을 찾고 뭐몇 분에 몇번 뛰는 거 찾고 그런 게요. 머리가 하얘지면요, 손이 돌돌돌 떨리면요, 이 안경이 돌돌 떨려가지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머리가 하얗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까먹었다. 내가, 여보, 혹시라도 정신을 잃으면 내가 CPR을 해줄게.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그저그 뭐라 그러지, CPR을.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해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때 토니가 막 이렇게 잡더니, 심폐소생술 당신 할줄 알아? 그랬더니, 구글 해보면 돼. 그랬더니, 언제 배워가지고 구글에 언제 배워갖고 심폐소생술을 해. 내가 쇼를 했어. 그래서, 아니야, 여기서 디렉션대로 그대로 발이 그 하면은 나도 할수 있어. 내가 옛날에 심폐소생술을 배웠단 말이야. 언제 배웠어? 내가 칼리지 때 배웠지. 그랬더니 그게 몇십 년 전인데 그러는 거야. 하여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밤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전기장판을 탁 이제 꺼버리고 그저한 10분 정도 있다가 내가 물었어요. 여보, 하트가 제대로 돌아왔어? 진짜 안 돌아온대. 이제는 진짜로 내가 그 응급차를 부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요. 너무 뜨거웠어. 그러고는 둘이서 서로 잤어. 새벽 한 6, 5시 반, 6시 됐는데 너무너무 죽은 거야. 이거는 그냥 근데 내가 막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시 우리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구급차를 부를 수는 없어. 난 이제 다시는 저기 저 이상한 전자파 나오는 저기 자판 다시는 안켤 거야. 지가 근데 정말 춥다. 그냥 그러면서 잤어.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일찍 일어났나 봐요. 아침에 딱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요. 여보, 내 하트가 왜 그렇게 빨리 뛰었는지 이제 알았어. 그래요.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기장판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게 뜨거운데, 장판이 뜨거운데 왜 당신 하트가 빨리 뛰는 거야? 그래서, 아니, 구글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혹시 전기장판 쓰시는 분, 특히 전자파 많이 나오는 전기장판 쓰시는, 이렇게 분, 조심하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요, 그 하트를 우리 남편이 막 원, 투, 쓰리, 포 하고 세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시카 생각에, 야, 우리 남편이 이러다가 가는 수도 있구나. 이게 밤사이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면 밤사이 안녕하세요? 할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나면서 제일 먼저 큰 후회감이,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핑도 올라 그래. 가장 큰 후회감이 확내온 전신을 감싸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심장을 이렇게, 심장 쪽을 쥐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저 정신을 잃고, 원, 투, 쓰리, 이래서 샀는데, 그냥 물결처럼 나를 그냥 확 이렇게 뒤엎는 그 후회감이요. 내가 이 사람을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When did I, when have I tell him? When is the last time I tell him that I love him? 그 생각이 탁 나는 거 있죠? 그러고 보니 너무 오래됐어. 늘 남편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정말 내 입으로 여보 사랑해? 그 말을 해준 지가 너무 오래된 거 있죠? 나이가 한 60대고 결혼 생활을 한 거의 한 35년 정도 한저 같은 사람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알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후회감이 나를 얼마나 감싸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는 분, 그리고 아내가 있는 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I love you.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에게 내 인생에 많은 의미를 가진 사람이야. 하는 그런 얘기 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그말 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심장 쪽을 붙들고 누워 있는데 내 마음속에 딱한 가지 드는 생각,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가 언제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 말을 했지? 그것이 나를 감싸더라고요. 꼭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또한개더 있어요. 하나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이립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에 젖은 마음으로 내 심장을 쥐어짜는 마음으로, Lord,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그런 고백을 언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고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주시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내 육신의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 나에게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엄습했을 때 내가 언제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했었지 하는 그 생각이 저를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당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한 번쯤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아버지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닌, 그냥 거칠애가 아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 정말로 내 마음,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울려나오는 아버지, 예수님,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거기까지가 저의 간증이에요.